스케줄을 마치고 규리가 찾아온 곳은 여기 또 좀 어디 오신 거예요? 네, 여기는 천안의 행복의 주인공에게. 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따라오세요.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규리의 둘째 언니랍니다. 저희 언니예요. 네. 그 둘째 언니. 네. 언니가 맨날 너무 제가 밥 못 먹고 갈까 봐 여기 파스 붙이면서 자는데도 아침에 밥도 해주고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어 언니가 항상 챙겨주고 막 엄마처럼 보살펴줘서 차안의 이 네, 행복으로 통해서 언니에게 제 사랑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규리가 언니를 위해 준비한 철원의 행복은 날치 주먹밥. 천안의 행복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날치알과 볶은 채소, 박조금, 철원의 퀴. 날치알 주먹밥 만들기 하나, 밥에 날치알과 볶은 채소를 섞는다. 둘, 손으로 골고루 버무린다. 셋, 한입 크기로 랩에 말아서 모양을 낸다. 짠! 규리의 천안의 행복 완성! 짜잔! 방송을 알아. 감당하고 이게 뭐야. 과연 그 맛은? 맛있어요. 오. 또 드실래요? 착한 유리, 언니의 친구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막내하고 저희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열몇 살 차이가 나는데 남동생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이제 일하러 가시고 그러면은 유치원에다 맡기잖아요.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귀가 제일 어리니까 심부름을 군말 안 하고 다 해요. 근데 동생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누나 가기 싫어 뭐 사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쭈쭈바 있잖아요. 이렇게 빨아먹는 쭈쭈바 그거를 딱 하나를 산대요. 3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달라 그러는데 잘라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잘라놔서 이제 동생을 딱 준대요. 그럼 이제 그래도 그때가 어렸으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되게 좀 슬픈가 봐요. 먹고 싶잖아요. 그때 어렸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잘라놓은 거를 동생을 먹인대요. 한 등분을. 그리고 이제 아줌마 먹는 줄 알고 주면은 귀리가 그런대요. 아, 저 이거 안 먹을 거니까 좀 맡아달라고 내일 다시 와서 동생 줄 거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좀 되게 어른스러웠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되게 집안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누가 안 된다고 해도 아, 나는 할 거라고.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달려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나를 혼자서 막 창고에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꿈을 키워나가서 그래도 이렇게 이뤄서 마음의 행복도 할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제 이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꿈을 향해 꿋꿋하게 달려온 규리 오늘의 미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